넥스트 상장을 앞두고 어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어제 사실 우리 시장이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철폐하는 조치를 지금 내놓으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하지수도 2%, 항셍지수도 3%대 급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증시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마지막 주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특히 오늘 밤은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트위터 등 실적이 예상보다 웃돌면서 비슷한 섹터에 있는 위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미국 선물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는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밤부터 있을 미국 FOMC 회의와 2분기 GDP 예비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FOMC 회의 때는 미파적인 발언이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한다든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FOMC 회의에 뒤이어 발표되는 2분기 GDP 예비치 또한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또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에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저는 오늘 투자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글로벌 대표 기업의 호실적 그리고 FOMC 회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FOMC 또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섹터에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석방 이슈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는 코스피 주가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코스피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뱅크의 청약 증거금 관련 이슈도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모주들은 청약 첫날은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전일 또한 카카오뱅크 약 13조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 시장 또한 하락을 하였습니다. 보통 둘째 날에는 큰 충격이 없었던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첫날처럼 큰 청약금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장 기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장중 수급과 시장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